이쪽이 왜 이렇게 뭔가 휑한 것 같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요즘 엄청 즐겨하는 뷰티템 혹은 일상템 그리고 약간의 패션 아이템까지 해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페이보릿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뷰티 카테고리는 뷰티대로 패션은 패션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 앞에 제가 물건들을 모아놨는데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뽑아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몸에 하고 있는 이 목걸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되게 꾸준히 문의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 10월 생일에 선물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제 베프들 두 명이 같이 사준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디디에드보 제품이고요. 요 반지도 진짜 많이 여쭤보셨는데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이것도 제 생일 때 저희 친언니가 선물해줬던 제 10월 탄생석인 오팔이 박혀있는 반지거든요. 아무튼 제가 디디에드보를 좋아하는데 딱 돌아다니다가 마침 이게 걔네들 눈에 띄었나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목걸이를 갖고 싶냐고 해서 굉장히 나름 자세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었거든요. 우선 매일 끼고 싶고 그 다음에 실버보다는 골드나 로즈골드가 좋고 펜던트 하나가 큰 것보다는 좀 자잘한 펜던트? 자잘한 그런 문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해서 아주 거기에 적합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목걸이를 발견을 해서 가져다 줬어요. 요거는 이제 블루 다이아 청록 색깔 빛을 띠고 있는 펜던트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맨 끝에 하나 아주 작게 금색으로 별 모양? 십자가 모양?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딱 보기에도 그렇듯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얘가 얇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어서 이렇게 앞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씩 자꾸 내가 내려줘야 한다는 점. 그 점 하나 빼고는 저에게는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목걸이에요. 다음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라떼 페르 일 꼬르뽀 맞나? 읽었나 제대로? 라떼 페르 일 꼬르뽀 맞아요. 근데 밀크는 이제 로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밀크처럼 우유처럼 굉장히 묽은 제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로션의 저는 단점이기도 한데 왜냐면 흐를 때 양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많이 부어도 후루룩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심해서 확 부었다가 확 빼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얘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향기가 미쳤어요. 향기가 미쳤고 이거는 장미향? 되게 은은한 장미향과 뭔가 애기 그 파고다 냄새, 우유 냄새도 조금 나면서 약간 바닐라 향까지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에게. 근데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그 조말론의 바디 버터? 바디 크림? 그거는 같은 향이 진짜 하루 종일 지속력이 요만큼 발라도 쭉 가는 애였다면 얘는 점점 향은 은은한데 그 은은한 마지막 잔향이 너무 좋고 약간 내 살냄새 같다고 해야 되나? 혹시 좀 향수의 그 특유의 좀 강한 향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밀크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습력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무조건 오일, 바디 오일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디 오일을 섞어서 같이 발라주는데 아마 많이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걸 단독으로 사용하면 조금은 보습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향이 미쳤어. 얘는 진짜 바를 때마다 정말 행복해지는 향? 그런 향이라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거나 좀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 사면은 아주아주 좋은 그런 로션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로션을 오일에 섞어 쓴다고 말한 김에 오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지난번 브이로그였나?
신한 번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보여드려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요거 패키징부터 넘날이 시강인 블리의 윌 앙티크 리켄 데코스 제품이에요. 다들 이름이야 장난 아니야. 우선 이거는 향을 맡기 전에 그냥 요 자체로도 그냥 어디 서랍장이나 화장대 위에 올려놔도 너무나 예쁜 그런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 여기에 메인 그림도 너무 예쁘지만 전 이 뚜껑이 진짜 너무 고급지고 뭔가 이 빈티지스러움이 제 방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이런 빈티지한 금속이 뚜껑으로 있습니다. 저는 분리 제품을 처음 써봤는데 이거는 그 이끼향이라고 해서 뭔가 그 자연에서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풀향 막 숲에 딱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공기를 맡았을 때 내 코까지 정화되는 그런 굉장히 상쾌한 자연의 향? 그런 향이에요. 근데 향만 좋은 게 아니라 얘도 보습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과 요 제품을 같이 섞어바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궁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선 이 분리 오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묽은 편이에요. 보면은 어떤 오일들은 한 방울 떨어질 때 약간 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부으면 그냥 주르륵 흘러서 내리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끈적거린다거나 많이 오일리하지 않아서 온몸 전체에 발라도 굉장히 빠르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점이 좋아서 저같이 매일 바디 로션, 바디 밀크를 달고 사는 분들에게는 이 오일 한 세네 방울만 섞어서 발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실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 아까 요 향은 조금 더 살냄새, 파우더 냄새였다면 요거는 좀 더 풀향, 자연의 향 요런 향이니까 한번 가서 요것도 테스트해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요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인스탑스의 폴라로이드입니다. 이거는 정사각형 스퀘어 필름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폴라로이드고요. 이것도 작년 제 생일에 또 친한 대학교 친구들이 선물을 해준 제품인데 우선 여기에 보면은 버튼이 있죠. 이거를 ON으로 딱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야간 모드, 인물 모드, 뭐 자연 모드, 오토. 근데 저는 항상 오토로 해두고 그냥 찍고요. 여기에 보면은 타이머도 있고 제 기억에 타이머가 하나밖에 설정할 수 없었는데 10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밤에 원할 때는 이 플래시 모드를 눌러서 켜도 되고요. 제가 옛날에 진짜 웃겼던 게 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을 뜨는 버릇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으면 그래도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으로 하는 게 느낌상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찍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 왜 그렇게 힘들게 찍냐고 이렇게 찍으면 될 걸. 아무튼 방금 굉장한 TMI였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 이건 사실 딱히 막 이 제품이 엄청 좋아요 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폴라로이드를 정말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요만한 작은 폴라로이드 그거 쓴 이후로 이렇게 큰 폴라로이드는 처음이었는데 와이드나 스퀘어 사이즈가 들어가는 폴라로이드는 하나쯤 좀 이벤트 특별한 날? 아니면 친구랑 여행 가서 찍으면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로 남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두 장밖에 안 남은 거 가지고 가서 굉장히 혼이 나긴 했는데 그리고 특히 폴라로이드는 친구들이랑 나눠 갖기도 좋고 폴라로이드끼리 이렇게 뭉쳐서 핸드폰을 이렇게 빡 찍었을 때 넘날이 예쁜 거. 그래서 폴라로이드도 요즘 제가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챙겨서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 폴라로이드랑 필카랑 다 제가 아주 애용하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생각난 김에 바로 보여드리는 제 핸드폰 케이스. 여기 밑에 보면 프렌츠라고 적혀있죠. 제가 이 브랜드를 구경을 하다가 핸드폰이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이기 때문에 같이 조합을 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좀 금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폰 케이스지만 저는 얼마죠? 한 2만원 주고 샀나? 15,000원 주고 샀나? 그래요. 근데 전 요거 자체로도 너무 귀엽고 느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울 셀카도 좀 자주 찍는 편이라서 여기가 너무너무 막 화려하면 제가 자주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셀카를 딱 찍었을 때 자주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의 아이로 이렇게 골랐어요. 다음은 두루룩 바로 달력입니다. 이미 달력은 많은 분들이 2020년 새로 시작하면서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께는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완전 추천하는 아이예요. 보면은 지금 1월달 거만 꽂아놨고 나머지는 이렇게 넘겨보면 2월, 3월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제 방까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우드나 화이트 계열의 디자인으로 꾸미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면이 다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이나 꼬꼬핀 받고 이렇게 걸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티커들. 이 스티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3월에 이미 뭐 제 남자친구랑 언니 생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날은 이거를 뜯어가지고 미리 붙인 다음에 이제 걸어두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데 이 포인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파운드 달력도 사놓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달력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패브릭만 단독으로 구매하셔서 마스킹 테이프 예쁜 거 사서 붙여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도 뷰티 유튜버니까 화장품을 좀 챙겨왔어요. 우선 립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라카를 자주 보여드리죠? 라카의 이번에 새로 나온 워터링 시어 립스틱 레너드 색상과 이고르 색상이에요. 이건 제가 인스타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섞어서 바른 립 조합이거든요. 우선 둘 다 초크초크하고 약간의 광이 도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레너드고 얘가 이고르 색상인데 발색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촉촉하게 돼서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도 바르기 너무 좋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쑥쑥쑥쑥 발라도 그 특유의 립스틱의 진한 느낌보다는 좀 더 밤 타입 같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이번에 그 10가지 색상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너무 붉은 계열이거나 아니면 좀 코랄? 이런 쪽이 많아서 사실 말린 장미나 약간 쿨톤에 어울릴 법한 색상이 많이 없었다는 거? 그게 살짝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 색상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쁘고요. 이 레너드는 진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단독으로만 발라도 진짜 MLBB 같은 My Lips But Better 같은 느낌이 딱 나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냥 집 앞에 살짝만 꾸미고 나가고 싶을 때, 생기 정도 주고 싶을 때 이거 바르고 나가면 아주 딱이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포인트를 줘볼까? 라는 느낌이 들 때 이 이고르를 살짝 안쪽에 이렇게 덧바르면 조금 더 오묘한 느낌이 나요. 촉촉한 립이라고 해서 좀 입술 위에서 따로 도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쫀쫀하고 촉촉하게 가볍게 발리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광이라고 해야 될까? 이 촉촉한 느낌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반짝반짝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제형과 지속력이 아주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이것도 한번 슬쩍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하나 갖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난 촉촉이 화장파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늘 립도 그렇고 볼터치도 리퀴드로 가지고 온 거 보면 확실히 제가 건조하긴 한가 봐요. 원래 제가 이 어퓨의 주시팡 블러셔는 거의 이미 7칼라인가 소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 중에서 얘는 무념무상 무화과라는 제가 좀 좋아하는 톤 다운된 여기 발랐어요. 무화과 컬러의 색감이에요. 우선 얼굴 중에 가장 건조한 부위가 볼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수분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지 파우더로 전체를 다 올렸을 때랑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으로 전체를 올렸을 때랑 느껴지는 건조함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워낙에 전 좀 톤 다운된 컬러들을 좋아하는데 이 무화과 색상이 되게 분위기 있고 생기를 주면서도 너무 막 발그레, 분홍 이런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생기를 얹어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비슷한 취향과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무념무상 무화과입니다. 다음은 이거. 화장품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기계가 나왔죠? 얘는 제가 삼성에서 구매한 무선 보조 배터리인데요. 얘가 진짜 최근에 저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올려준 그런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선 색상은 이렇게 라이트한 핑크 색감과 실버가 있는데 실버는 계속 볼 때마다 품절이더라고요. 사실 핑크도 완벽한 핑크라기에는 좀 획기가 많이 도는 핑크라서 좀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패스트 찰지라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위에 버튼을 띡킨 상태로 여기에다 올려두고 있으면 충전이 됩니다.
우선 저는 이걸 쓰기 전까지는 항상 그 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유선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데 자리도 좀 많이 차지해서 좀 더 편한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얘를 사용을 했는데 정말 너무 편하고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배터리 완충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최대 한 3, 4번까지 완충을 시켜줄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몇 시간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한 3시간? 미만으로 충전을 시켜놔도 4개가 다 불이 들어오고요. 게다가 이 배터리에서 핸드폰으로 충전을 시키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선으로 꽂았을 때는 1%씩 오르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얘는 금방금방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최근에 샀던 아이 중에는 굉장히 만족하는 아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러 가져왔어요. 다음은 따라란 얘는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 베이 캔들이에요. 제가 사실 캔들을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캔들만큼 약간 방에 향이 퍼진다? 그 방 자체에 향이 스며든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는데 얘가 좀 그런 편이더라고요. 우선 이 블랙베리는 좀 더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신 안정시켜주고 뭔가 다운된 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큼하고 플로럴하고 뭔가 맡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떠지는 향이거든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약간 얘는 아침 11시 같은 그런 시간대에 잘 어울리는 향 같아요. 뭔가 하루를 이렇게 상큼하게 깨워주는. 그래서 요즘 제가 거의 한 거진 캔들을 이제 몇 개는 거의 다 썼지만 한 7개, 8개는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자주 사용하고 마음에 들었던 향이 이 블랙베리 앤 베이 향입니다. 그리고 뷰티 제품이 또 있는데요.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 색상이에요. 사실 얘는 이제 쓴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제 데일리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책임져주고 있는 아이라서 진짜 얘를 안 갖고 올 수 없더라고요. 사실 막 엄청난 컬러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딱 봐도 그렇듯이 스파클링 섀도우 두 개에 쉬머 색깔 하나 그 다음에 매트 컬러 네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아이는 이 가운데에 있는 노란기 도는 이 베이지 컬러가 약간 흔하진 않은 컬러예요. 바비브라운의 바나나 컬러가 연상되는 그런 따뜻하다고 하기에는 또 조금 그렇지도 않고 뭔가 되게 뉴트럴한 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적당히 말린 장미 톤에 붉은 계열 톤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또 적당히 따뜻한 아이 두 개,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스파클링 섀도우가 두 개 있는데 요 컬러가 또 굉장히 열일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눈화장을 다 요걸로 끝낸 건데 그냥 딱 봐도 그냥 데일리스럽지만 애교살이며 삼각존이며 뭐 기본 컬러며 포인트 컬러며 쓸 수 있는 게 다 들어간 굉장히 종합적인 알찬 그런 팔레트라서 데일리템으로 팔레트가 막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컬러 조합이에요. 워낙 이 에스쁘아의 폰트가 조금 예쁘다고 생각해왔던 1인으로서 이번 패키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따라잔 바로 이 아이예요. 귀여우면서도 또 하나만 틱 둘러써도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털모자인데 저는 보통 이거를 쓸 때는 양쪽으로 머리를 싹 다 넘겨주고요. 이렇게 푹 눌러 써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 이 모자가 또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게 캐주얼에는 그냥 무조건 잘 어울리고요. 이게 또 소재가 약간 복실복실 이런 털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냥 막 아무거나 집어쓰고 나왔다라는 느낌의 번거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털, 그 페이크 퍼자켓 입을 때도 이거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예쁘고 아무튼 나 오늘 좀 이렇게 싹 다 힘줘서 꾸몄다 그런 날에도 이거 써주면 되게 예뻐요. 얘는 제가 다크 빅토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가격도 너무 착하고 하나 있으면 그냥 만능으로 여기저기 쓰기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1월쯤에 이거를 한 10일을 썼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주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났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메이크업 찍을 때 말고 이런 페이보릿이나 제가 좋아하는 애장품들을 소개를 드릴 때는 확실히 제가 이렇게 진심이 막
이렇게 묻어져 나와서 그런지 할 때도 막 되게 신나서 하게 되고 끝나고 나서도 막 기분 좋고 막 얼른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풀풀 넘치는 그런 주제 같아요. 아무튼 저의 굉장히 잡다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그런 영상이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